포인트 도착 후 탐색 중 잡은 눈이 크고 이쁜 CR 좋은 볼라. 담배값 길이의 두 배 정도 드는 녀석. 자, 이제 본격적으로 촬영 들어가보자. 만조 약 1시간 전 포인트에 도착해 집어등을 밝히고 볼락 낚시를 시작한다. 연말부터 연초에 이르기까지 현재 볼락 모어 꽝 치고 있는 상황. 그 와중에 도착하자마자 큰 녀석을 잡아내어 오늘은 조금 기대할 만도 하다. 물도 방방하게 들었겠다. 날씨도 포근하겠다. 이보다 더 좋은 환경이 어디 있겠는가. 주류가 우에서 좌로 빠르게 흐른다. 눈 깜짝할 사이 채비가 왼편으로 쓸려가 버렸다. 위를 감고 멈추고 감고 멈추고를 반복. 볼락이 물어주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자, 잘 봐. 이게 웜이라는 것이다. 먹고 싶지, 그치? 웜 뒤에 쫄쫄 따라오고 있다는 거 이 아저씨는 다 알고 있다. 그만 쳐다보고 이젠 물어라. 히트. 그래, 웜의 유혹을 거부할 수가 없지. 이 유혹을 이겨낸다면 넌 볼락이 아니라 금붕어다, 이 자식아. 탈탈거리며 끌려오는 볼락. 두 번째 볼락 잡아내는 나. 무지 기쁘구나. 오늘따라 이 녀석 동그란 눈 아래 살기가 느껴진다. 야 인마, 눈가로. 카메라에 이쁘게 촬영되려면 눈가라니까. 만조가 가까울수록 바람이 일기 시작한다. 현재 조류의 흐름 방향과 같이 우에서 좌로 불어댄다. 약간 좌쪽으로 캐스팅하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채비는 좌로 떠내려가 좌측 연안 가까이까지 가버린다. 그래서 캐스팅을 우측으로 하여 채비를 바람과 조류를 타고 좌측으로 흘려보내면서 천천히 윌링을 하며 포인트를 탐색 중이다. 나름 머리를 굴려가며 계산해 낚시를 하는데, 아, 이거 쉬운 일이 아니구나. 도저히 못 해먹겠네. 오늘은 바람 때문에 못하겠다. 여기서 철수하기로 하고. 이틀 후 다시 같은 포인트에 출정. 현재 들물 상황. 여밭과 바위가 아직 물속에 잠기지 않았다. 잠길 동안 근처 작은 방파제에서 볼락 탐사를 해보기로 한다. 이 방파제에서도 작년 겨울 괜찮은 볼락 씨알의 쏜맛을 제법 본 곳이다. 여기에 씨알 좋은 볼락이 올라와 준다면 굳이 연안 바위 포인트로 갈 필요 없이 여기서 낚시를 쭉 할 것이다. 첫 번째 캐스팅 후 채비가 바닥에 가라앉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액션 넣어볼까? 뭐야 이거, 첫 번째 캐스팅부터 밑걸림이 생겨버렸다. 아, 이거 초반부터 이러면 곤란한데. 피 같은 내 돈으로 산 채비를 깔끔하게 끊어먹었다. 채비 세팅을 다시 하고 두 번째 캐스팅. 두 번째 캐스팅에도 밑걸림이 또 생겼다. 이거 환장할 노릇이다. 아무리 살려내려고 해도 가망 없다. 보내줄 수밖에. 아, 이 포인트가 내게 너무하네, 너무해. 내가 민니. 도대체 내게 왜 이러는 거야. 채비 연속 두 개 손실. 그래, 채비 손실 좋다 이거야. 근데 볼락은 왜 안 내놓는 것이야. 이 포인트가 겨우겨우 내게 준 건 쏨뱅이 한 마리. 그것도 씨알은. 내 채비 두 개 가져가고 이딴 걸 내게 주나. 양심도 없는 포인트 같으니라고. 나 여기서 낚시하네.
근처 방파제에서 낚시하는 동안 포인트에 바위와 여들이 드디어 물속으로 잠기기 시작했다. 이제 해볼 만한 시간이 온 것이다. 그러나 약간 우려가 되는 것은 바람이 분다는 것. 이틀 전과 같은 우에서 좌로 부는 바람이 불고 있다. 바람이거 낚시하려는데 매우 매우 신경 쓰이게 한다. 애터지게 물들기를 기다렸구만 이놈의 바람이. 본인이 서 있는 곳은 바람을 막아주는 주위 환경 때문에 바람을 덜 탄다. 하지만 본인 정면으로는 바람이 많이 불고 있다. 라인이 왼쪽으로 휘날려 채비 운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거기다 플로팅 타입 캐스팅 볼에 지그헤드 0.8g이라 이 가볍고 뜨는 채비로는 바람을 극복하기 어려운 듯이다. 그렇다고 무거운 지그헤드 채비로 공략할 수 없는 것이 이 포인트에선 수심도 얕고 바닥층이 바위와 여들로 이루어진 곳이라 밑걸림 때문에 이 채비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다. 히트, 그래도 이 바람 속에서 한 마리 걸었다. 그래 바람아, 요 정도만 딱 불어라. 이 이상 불어선 안 된다. 이 포인트를 다시 찾은 이유는 마릿수보다 큰 씨알을 노리고 온 것이다. 그러나 약간 아쉬운 사이즈. 이 녀석보다 더 큰 녀석을 잡아보고 싶다. 또 한 놈이 채비를 물고 냅댄다. 이 정도의 바람은 독이 아니라 약인 것인가. 하긴 조사님들의 말에 의하면 볼락 낚시 때 북서풍인가 북동풍인가 아무튼 그 바람이 불 때 볼락 낚시가 잘 된다고 하는데 오늘 바람이 그 바람인가. 여기가 어디 가동 서남북인지도 잘 모른다. 본인으로만 할 것 같으면 낚시적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이다. 물 때도 잘 모르고 조금이 언제인지도 잘 모른다. 만조 간조만 인터넷 검색해 맞춰 나올 뿐. 생활 낚시하는 사람이 만조 간조 이 정도 알면 됐지. 복잡한 거 딱질색이다. 낚시하는데 약간 춥네. 그렇다면 발열조끼 작동 개시. 슈퍼맨에게 망토가 있고 아이언맨에게 첨단 슈트가 있다면 내게는 이 추위에 발열조끼가 있다. 이 겨울에 싼 거 하나 장만해봐. 싸구려라. 전자파가 심할지 모르겠으나 이 추위에 안 추우면 장땡이다. 추위야 덤벼라. 내가 무찔러 주겠다. 바람 너는 내고 너는 내게 덤비지마. 히트, 추위 보고 덤벼라고 했는데 볼락까지 같이 덤벼준다. 추위와 볼락을 동시에 이겨버리는 나. 추위든 볼락이든 내게 함부로 덤비다가는 다 골로 가는 것이야. 현재 잡은 것 중에 이놈이 제일 큰 놈인 듯 싶으나 이놈보다 더 큰 놈을 잡고 싶다. 오늘은 왕사미에 대한 욕심을 마음껏 부려보는데 만조가 가까워질수록 강해지는 바람. 바람을 극복하기 위한 견적을 뽑고 있다. 저쪽으로 캐스팅의 낚시대 각도를 이만큼 낮추고 릴링을 요 정도 하면 견적이 나왔다. 이젠 바람과도 피할 수 없이 한판 떠야 되는 상황이다. 쪼그려 앉아 초윗대를 수면 가까이에 낮춰 라인이 바람을 덜 타게 용을 써본다. 아무리 낚시가 잘 드는 북서풍인지 북동풍인지 하는 바람도 어마어마하게 불어온다면 그 상황에서도 볼락 낚시가 잘 될까. 이 바람에도 채비 운용이 힘든데 마지막 캐스팅을 해보고자 한다. 이 약한 바람도 난 도저히 이겨낼 수가 없다. 물 때는 딱인. 본격적으로 낚시를 해보려는데 바람이 터지는 바람에 낚시판 파투 나버렸다. 아, 이 바람에게 결국엔 패하고 말았다. 역시 사람은 자연엔 잽도 안 되는 것이야. 바람만 안 불었더라도 몇 마리 더 뽑아낼 수 있었는데 혹시 왕삼이라도 물어줄지도 몰랐을 것이고
낚시 시작한 지 약 1시간 반 만에 이 좋은 물때 안타까움을 뒤로하고 낚시를 포기하고 철수하기로 합니다. 감사합니다.